불맛도 나고 솔잎 향도 나고 직화구이. 네, 직화구이 같이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네. 야, 이게 탱글탱글한데. 아버지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두툼하게 썰겠습니다. 네. 아, 전문가 포스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버지가 지켜낸 소나무로 아들이 맛을 냈습니다. 부자의 노력이 담긴 한 상인데요. 아침입니다. 산골 식구들은 각자만의 방법으로 하루를 깨우는데요. 와, 날씨가 아주 풀었다. 어우야. 야, 이게 멋있네. 그냥. 갑자기 아이고 돌탑인 줄 알았네. 아, 여기 돌탑인 줄 알았어요. 와, 아니 그게 돼요? 아침마다 합니다. 아, 머리를 대고 머리를 대고 혈액순환 뭐 이런 건가? 우와. 아니, 그걸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한 5분 10분. 야, 요가 자세 아니에요? 야, 이거 근력하며 균형 감각 대단하신데요? 와, 아, 어지럽지 않아요? 더 외려 상쾌해집니다. 이걸 하게 되면 한번 도전, 한번 제가 여기 잡아드릴 테니까 머리를 대고 팔에 힘을 좀 여기 이 뒷다리를 올릴 수 있는 그 정도만 딱 잡고 한번 발만 뻗어보세요. 아버님도 저기서. 아, 아버님도 이렇게 딱 저희 그 누님이 이제 국선도 그 사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 저까지 그리고 저희 동생들도 이렇게 좀 수련을 했었죠. 아, 깜짝이야. 돌탑인 줄 알았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고요하지만 좀 단단하게 마음을 정비합니다. 두 분 돌된 거 아니죠? 배낭을 채비를 하시고 네. 지팡이도 들고 이 지팡이 하나 골라서 가져가시죠. 지팡이요? 네, 이 정도 네. 어떨까요? 요거요? 아, 요거 네. 괜찮은데요? 네, 요거 제대로인데요, 이거? 네, 가벼워. 딱 마음에 드는데요? 네. 아니, 아버지! 네. 아,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아이고 매일 그냥 내려오세요, 산에 가시게. 예, 예, 아버지 산에 가실래요? 산에 가시죠 아버지 같이. 예, 같이 가시죠. 자, 아버지와 아들이 오붓하게 산책을 나서는 아주 평화로운 일상. 사실 많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자주 고강도의 체력 훈련을 시키곤 합니다. 아, 뭘 쳐시는데 이렇게 저 험한 데로 가세요? 와. 아버님께서 산삼을. 산삼이요? 예, 네, 반으셨다 네. 그래가지고. 어우. 아, 여기는 진짜 누가 함부로 오지 못하겠다, 이거. 한 20년 된 건데. 예? 누가 캐갔나 본데. 여기 자리에 있었다고요? 예. 네. 여기 있는데요. 있어요? 여기 보이잖아요, 지금. 아. 우와, 이거. 자, 잠깐. 아, 아직 이제 싹이 또 싹이 야 이제 싹은 아이고야 냄새 한번 맡아. 이만한 약통이 요만하네. 20년 해도 그렇게 안 커. 이게 그러니까 산양삼이 아니라 진짜 네. 산삼인 거죠? 그렇죠. 누가 심은 것도 아니고 새가 씨를 물에다 떨쳤나 봐. 심으면 또 내년 봄에 올라와. 올라와요? 지금 요거 싹이거든. 네. 내가 봐서는 더 심어놨다가 한 몇 년 있다가 키울 거예요? 몇 년 있다가 더 키워서 한 10년 더? 네. 그 몇 년 안에 계속 드셔야죠. 아버지 건강하셔야 이거 되는데 이거 나 안 먹었는데. 근데 이거는 누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네. 이거 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큰 아들? 아들이 먹든지 뭐 누구 주든지 뭐 예, 다시 고이 묻어주고 또다시 내년을 기약해봅니다. 아, 예, 이번에 제가 아우 반원대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죠. 어, 또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서로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엔 아들을 따라가 보죠. 여기 저기 산에 감나무가 한 꼬리 있는데. 감나무요? 네. 자, 이렇게 야생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는데요. 어? 매달렸다. 예. 네. 근데 이거 떨어지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올라가시는데? 아니, 아버지 올라가지 마시고요. 이거 배불이 어때요? 그래야 내년에 많이 열어. 아니, 아버지. 감나무가 가운데로 바람이 많이 통해야 많이 열어. 아, 아버지는 뭐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하시고 아들은 부지런히 이렇게 또 배워나가고 바로 몸에 익히는데요. 여기 붙어 있다. 오, 여기도 있는데. 요거 따다가 꽃감 깎아서 내 올려놓았다고. 따다가. 아, 감이 아주 잘 익었는데요. 지금 이건 맛있는 거고. 아, 왜 드세요, 그거를? 옛날에 쌀고도 먹었어요. 와, 대단하시다. 먹고 살았어. 아이, 맛있다. 역시, 예, 고수는 미각까지 남다릅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아, 예, 지금. 네? 불 떼가지고. 어, 형님, 솔잎? 솔잎으로 차 하시려고요? 그 솔잎, 그 삼겹살. 예? 삼겹살이요? 예. 삼겹살 수육을 좀 한번 해보려고. 수육이요? 예. 아, 거기다가요? 이렇게 이제 깔고요. 이게 또 돌도 넣습니다. 돌이 이제 그 물에 닿지 말라고. 아, 이렇게 하는데 예, 예. 그 위에다 얹는 거예요? 예. 비계가 밑에 부분으로 가게 이렇게 해갖고 삼겹살에 향이 배가지고 네.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주변에 온통 소나무라 시도를 해본 건데 모처럼 성공한 요리래요. 볼까요? 야, 솔잎이 변했네. 솔잎이 노랗게 그래, 색깔이 변했어요. 아, 잘 익었네요. 아, 아주 잘 익었네. 네, 딱 봐도 잘 익었어요. 가시죠. 아, 도마수유. 와, 아. 냄새가 좋은데요? 아, 끝내주죠. 네. 솔잎수유. 어, 아버지. 또 아, 감 저 깎고 계셨어요? 꽃감 깎아요. 한 번 더 이렇게 네. 잔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돼지털. 아, 이거 토치로? 네, 이걸로 한 번 이렇게 끓여가지고 털이 씹히면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제 불맛도 나고 솔잎 향도 나고 직화구이. 네, 직화구이 같이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예. 야, 이게 탱글탱글한데. 아버지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두툼하게 썰겠습니다. 네. 아, 전문가 포스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버지가 지켜낸 소나무로 아들이 맛을 냈습니다. 부자의 노력이 담긴 한 상인데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딱 해서 소금. 소금에다 네. 일단 소금에다가 아, 그냥 한번 해. 먹어볼게요. 불렁탕 지나갔어요. 살짝 싹 지나갔어요. 아, 솔향이 진한 게 안 나는데 은은하게 네. 솔잎이 좋다고. 네. 자연에서나 누릴 수 있죠. 네, 맞아요. 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뭔지 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말릴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 곁을 고집하는 거겠죠. 생각 먹지 말고 이거 홍시 아닙니까? 네, 홍시 이거. 한번 자셔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우와. 감이 딴 감보다도 달라, 이 감은. 와. 아, 아버지가 또 후식까지 가져오시니까 아주 감동이네요, 감동. 몰라. 두 분, 저 행복하게 식사하시는 모습 보니까요.
그냥 앞으로 미래가 보이네요. 아 그래요? 네. 행복하게 사실 미래가 보여요. 이제 계획은 나는 없어요. 아 그러세요? 이제 우리 자손들이나 잘 되길 바라는 거지. 네. 하면 할수록 근데 네. 이제 자꾸 적응해 나가는 거 보니까 잘 살 것 같아요. 행복하게 이제 아버지랑 다투지 않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네. 아, 예, 저 보기 좋습니다. 네. 고맙다. 예. 아, 야, 역시. 아버지가 역시 대인배예요. 대인배. 아, 네.